표 누르시면 돼요. 아 그래. 자 점심 먹으러 갑니다. 예, 여기가 광해원이죠. 자 연세대의 지금 역사를 보고 계십니다. 날씨가 좋네요. 날씨 좋습니다. 여기가 언제 그 리모델링을 언제 한 건가요? 아 저 제가 자세한 거는 기억이 안 나고요. 광해원은 대중원의 전신이죠. 1885년으로 보시면 되고요. 요게 광해원. 요 건물은 이제 수경원인데 아 요거를 제가 다 못 외웠습니다. 그래서 저기 나가서 예, 안내 표지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 저희는 라이브 생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이 훅 들어오면 제가 저 잘 대답을 못 하는 경우가 대본에 없는 질문을 예, 예. 아 갑자기 너무 궁금해져서. 아 이거 당연한 거죠. 예. 자,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연세대 캠퍼스인데 여기 수경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. 저기 차현원 선생님 조금 백성이 좋으니까 읽어 주실래요? 여기 보면은 그 1985년에 창립 100주년 기념으로 복원 사업이 돼서 87년에 복원. 아, 그러게 정답이 나왔네요. 예. 요 현판은 2003년에 엄청 오래된 거네요. 예, 새겨졌습니다. 예. 87년에 지었으면은 지금 제 나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. 30몇 년이 됐단 얘기네요. 자, 여기가 이제 연세 역사의 뜰입니다. 자, 이제 저희는 연세대로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. 예, 자, 오늘 방송 종료입니다.